황주 씨. 오늘 여기장. 응. 열 지났냥. 모래 장수장. 그물에 무주장. 그물에 저 오수 가면 산서장이라. 산서. 그러면 무주 지난 장수 여기까지 왔어. 유명하거든요, 할머니가. 그러게. 쌉 장사. 저 아무 다라. 나무도 다르겠지. 무진장의 장터 어딜 가나 단골이 끊이질 않습니다. 이것도 상태지 좋은 건데 마크트 다 뽑아볼까이? 씨앗을 팔면 다른 씨앗을 꼭 덤으로 얹어주는 할머니. 50년이나 댕긴데 씨를 사간 사람들인데 공짜로도 주고 돈도 받고 주고 그래야지. 어떻게 그냥 딱 돈 받은 것만 그놈만 주어. 그래서 또 신고 먹어보고 또 오고 또 가지. 인심 푸진 씨앗 곡간. 할머니 덕분에 올해도 무진장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겠죠. 장터엔 씨앗 난전만큼이나 바쁜 곳이 또 있습니다. 3대를 이어온 장계장터의 터줏대감 대장간입니다. 농사철이라 홈이며 낫 같은 농기구 주문이 많아졌습니다. 지난 50년간 이 대장간을 지켜온 박추길 할아버지. 그의 손만 닿으면 요술처럼 농기구가 척척 만들어집니다. 꽃갱이. 꽃갱이는 아니고 뭐 약불이 되고 그런. 여기 꽃갱이라는 거예요. 아주 잘 만들어졌어. 예술이 예술. 작품이야 작품. 응? 그 빼어난 솜씨 덕에 장날이면 무주 진안 등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성씨를 이뤘다지요. 한때는 장기 일곱 개의 대장간이 있었건만 맞춤 연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곳뿐입니다. 집사님 오대 특수한 일을 좀 하러 가는데 괜히가 가벼워요. 한 종류 일을 하는 옛 방식 그대로 직접 손으로 연장을 다루는 박추길 할아버지. 그는 무진장의 마지막 남은 대장장입니다. 절대 안 빠지겠네. 무주 장수 지난 야그야그 저 장수가는 기계를 한 데가 있어. 기계 따다다한 거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원거리가 그 손으로 얘가 안 되네. 여기 어이구, 그만두면 안 되죠. 85근이나 해야죠. 이것이 민속이잖아. 옛날에 우리가 해던 농사 짓는 거 할아버지 진주 때부터 이것이 늘은 거 아니오.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, 약 없어지면 할아버지가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지. 오래되고 귀한 것이 아직 남아있는 장터. 구경하느라 다리품을 팔았더니 시장기가 돕니다. 안녕하세요, 할머니. 장날이면 국밥 한 그릇 생각나기 마련인데 장계에선 순대국밥이 유명하지요. 도톰한 돼지 막창에 선지를 듬뿍 넣어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. 아니, 피가 부스름해요. 그런데 이 피를 먹으면 어지러운 것이 없어요. 내가 이 집이 지금 20년을 가까이 댕기도 첫 번째 올 때는 어지럽는데 피살 묻어 터진 거 먹은 게 그렇지. 어지럼 병이 없어요. 그래 이게 좋은 거요. 아, 그때가 순대를 넣는구나. 네. 할머니 병도 낫게 했다는 싱싱한 선지로 속을 채운 순대는 가마솥에 푹 삶아내는데 장작불을 지펴 이 집만의 깊은 맛을 더합니다. 고기도 있네, 고기. 네. 제가 장사한 지는 한 25, 26년. 우리 아버님, 할머니 이제 해가지고 한 8, 90년 정도. 아, 이게 불어 건들 수 없다. 3대가 100년 가까이 이어온 맛입니다. 그 세월 동안 무진장 사람들은 이곳에서 국밥 한 그릇, 순대 한 접시에 허기를 채우고 정을 나눴습니다.
이 막창순대는 난 처음 본 것 같아. 막창순대가 별로 없는데. 보통은 대창을 쓰는데 막창순대의 맛은 또 어떨지. 진짜 맛있어. 정말 맛있다.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순대 먹는 순대.